안녕하세요. 빅세집바입니다. 오늘은 갓을 놓고 겨울 김장 파김치를 맛있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쪽파 한 단과 갓 두 줌을 미리 다듬어 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안 절여도 되지만 부피가 있으니까 살짝 절여서 이제 버무려 주겠습니다. 이제 소금으로 살짝만 절여 줄게요. 갓은 많이 안 넣고 이 정도만 넣을 거예요. 갓은 씻을 때 이런 데 흙이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살짝 이렇게 해줄게요. 간을 조금만 해줄게요. 아주 살짝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간을 절이지 않고 버무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부피가 너무 많다 보니까 버무릴 때 고춧가루가 너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버물려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살짝만 이제 절여 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른 고추 불린 거예요. 이거 이제 믹서에다가 이제 갈아 주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잘라 주셔 가지고. 이게 불려 놓은 국물까지 같이 넣어 주세요. 사과 반 개도 썰어서 넣어 줄게요. 배 반 개도 넣어주겠습니다. 새우젓도 좀 넣어주시고요. 두 스푼만 넣어주겠습니다. 또 조금만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아오겠습니다. 일단 고춧가루를 한 컵을 넣어주시고 조금 더 넣어줄게요. 생강을 크게 한 수저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크게 한 수저를. 이게 이제 마늘도 넣어주시고. 불 놓고 풀을 써준 거예요. 이제 파는 자체가 양념이기 때문에 양념을 여러 가지 안 넣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셔도 이렇게 맛있어요. 간만 맞으면은. 이거는 이제 고춧가루가 풀어야 되니까 이대로 이제 좀 놔뒀다가 한 20분 정도 놔뒀다가 이제 버물려 주겠습니다. 이제 파가 다 절여졌으니까 이제 버물려 주겠습니다. 물기를 쭉 빼고 나서 이제 헹구지 않고 물기만 쭉 빼준 겁니다. 이제 이렇게 버물려 주시면 돼요. 슬슬슬슬 이렇게 이제 슬슬 이렇게 묻혀 주시면 돼요. 담아줄 때는 파하고 이렇게 갓하고 골고루 섞어가지고 이렇게 담아주세요. 예, 사이사이에 이렇게 갓이 들어가게끔. 파하고 갓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담아주세요. 반대편으로 이렇게 또 넣어주시고. 이게 파김치하고 갓하고 이렇게 같이 섞어서 담그면은 파김치도 훨씬 되게 속 쏘면서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이제 갓하고 같이 넣어줬기 때문에 파김치가 굉장히 톡 쏘면서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파김치가 완성했습니다. 가실 때 구독, 좋아, 알람 꾹 눌러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